중앙 김해 중앙여고 1학년 학교 인쇄물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 알죠? 우리가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회사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프랑스 조한슨이라는 사람이 묘사하고 있어. 설명하고 있어. 메디치 효과에 대해서. 메디치가 뭐냐면 유명한 그 이탈리아 거부 가족이거든요.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 알고 있는 그 혹시 그 알고 있나? 천지 창조. 시스타인 그 채플에 있는 그 레오나르도 아이도 먼저 그 사람 그 생각나는데 그 그림 사람 있잖아요. 그린 거 있잖아요. 천장에 그 천지창조 그거 메디치 가문이 한 거거든. 뭐로써 emergence 하면 등장이요. 뭐의 등장?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을 그렇소. 뭐 또는 창의적인 해결책. When different background 서로 다른 배경과 그쵸? 새로 다른 학문 분야 이 discipline은 학문 분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그 어디 뭐 공학 기술을 배운 사람과 생물학을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합하면 별로 자기들끼리 나눌 게 없잖아. 공유된 게 없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배경과 서로 다른 학문을 이 어떻게 서로 come together 합해지는 거야. 연합되는 거야. 예, 연합되어 가지고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창의적인 해결책이 등장을 하게 될때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그 메디치 효과를. 알겠나? 그래서 적어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창의적 해결 방식을 만들어 낸다. 그걸 이제 메디치 효과라고 그래요. 메디치 가문의 효과. The term이 용어거든요. 여기 위에 나왔던 메디치 이펙트라는 메디치 효과라는 그 용어는 is derived from 하면 뭐뭐로부터 파생되다. 어디서 나왔냐 얘기하는 거야. 파생된다. 어디서 나왔냐면 15세기 메디치 가문에서 나온 거야. 이 메디치 가문은 관계대명사로 연결되고 있어. 도왔지. 뭘 도왔어? Ursa. In Renaissance. 르네상스가 태동하는 걸 도왔거든. 그렇죠? 르네상스가 많은 걸 도왔다고 생긴 것들 도움을 이거 태동하다는 뜻입니다. 어서가 시작되는 거죠. 르네상스는 by bringing together artists, bringing together 아까 말했던 come together 비슷한데 bring together가 연합하다, united라는 거죠. 누구를 연합해요? 예술가들과 작가들과 다른 creatives, 창의 창작자들. 있죠? 창작자들을 from all of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 뭐 그래봤자 조선시대 19세기가 조선시대에 사람 가진 않았겠죠. 유럽이 그때는 세계가였기 때문에 아마 유럽 전역에서 데려왔겠죠. Arguably 아마도 the Renaissance는 was reserved 뭐의 결과다? 바로 이러한 exchange 중요한 명사겠네요. 교환 이러한 생각의 교환 아까 말했지 뭐라 그랬어? 미래지 효과가 서로 다른 배경과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르네상스가 그 결과라는 거죠. 이러한 다른 집단들, 그렇죠? 이런 다른 집단들이 어떻게 in close contact 이냐면 밀접한 접촉. 우리가 감기 같은 거라든지 코로나는 밀접한 접촉하면 큰일 나지만 밀접한 접촉, 어떤 밀접한 접촉인 거야? 바로 이러한 어떤 창작을 위한 밀접한 접촉. 응? 예, 그치. 접촉이 있으면서 이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생각을 교환하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생기게 됐다. 우리 르네상스라면 어떻게? 문예 부흥 운동이거든. 문학과 예술의 부흥 운동. 그래서 사운드 패밀리 혹시
뭔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느냐. 만에 당신 unable to, unable to가 can't와 똑같은 거지. 만에 당신이 diversify 하면 다양화하다는 동사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다양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당신만의 재능과 스킬, 네가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너 기타 잘 쳐? 너 잘 쳐? 너 가죽공예에서 만들 수 있어? 요새 만들 수 있어. 너 잘, 내보다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악기 뭐 해? 서희가 내보다 잘한 거. 그렇게 다양화할 수 없는 거야. 너만의 재능과 스킬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을 네 주변에 두는 거야. 보완하기 위해서. compensate, 보완하다, 보상하는 거야. 뭘 보상해? 네가 가지고 있는 부족을 보상하고 메꾸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네 옆에 주는 거야. 최고의 사장님 누군지 알아?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아니야. 정말 능력 출중한 사람들을 네 주변에 모아서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면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어떻게 just do the trick. do the trick은 뭐냐면 속임수를 쓰다가 아니고 성공하다, 효과가 된다. 이게 사실 trick이 속임수잖아. 근데 do the trick 하면 어떤 결과를 이뤄내다, 즉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believing that, that the year를 믿는 거야. 뭐라고? 모든 새로운 생각들이 뭐라고 한다? combining, 합치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오히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combining과 기존의 뭐를 합치는 거야? 기존의 노션의 개념들을 합치는 거야. 기존의 개념이 누가 가져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게 기준이지. 왜 기준이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합친 거야. 컴바인 한 거야.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창의적인 방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조한슨이 추천합니다. 뭐 recommend는 추천하던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돼요. 이렇게 ing가 옵니다. 뭐를 ing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를 utilizing,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야. mixed 뭡니까? 혼합, 뭐의 혼합? 여러분 backgrounds, expertise, experiences, expertise. 들어볼까요? 다른 배경, 다른 경험, 다른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혼합하기를 추천합니다. 알겠나? 그럼 뭐가 돼?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bring about은, bring about은 일으키다. 어떤 일이 생기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뭘 일으켜? 읽어봐요. The best possible solution. 최고의 생길만한 해결책, perspective, 관점, innovation, 혁신. 어디에서? 사업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운영하는 그 사업에서 최고의 해결책과 최고의 관점과 최고의 혁신이 생기게 하려면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들을 말아 컴바이닝해라, 합해라.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경험, 그러면 전문 지식들이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